MBC 건축 박람회 야외 부스에 전시되어 있던 대정 패널의 세 가지 타입의 농막을 둘러봤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비슷한 박스 형태의 건물이지만 내부 구성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농막을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D형, O형, C형 순입니다. 먼저 C형 농막입니다. 제일 기본형이라고 하네요. 세 가지 타입 모두 각관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990만원 부가세별도였습니다. 사양은 안내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양변기, 전기온수기 50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도 크진 않지만 간단하게 쓰기 좋게 되어 있네요. 레인지 후드가 없는데 옵션인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을 사용합니다. 이건 어형 농막입니다. 가격은 1,500만원 부가세별도이고 방금 봤던 D형과는 다르게 내부 자재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부에 FRP 방수를 하신다고 하네요.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싱크대는 동일하게 있는데 벽 마감재가 조금 달라졌네요. 화장실도 동일한 구성인데 전기온수기가 30리터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다락이 있네요. 다락은 앉아있기에는 괜찮은 높이였고 꽤 넓었습니다. 두 명 정도 누워있기에 여유있는 크기였습니다. 내부 구성이 달라지면서 그만큼 가격도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은 열어보니 C형과 다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D형 모델입니다. 가격은 1,190만원 부가세별도, C형이랑 거의 똑같아서 차이점이 뭔지 한참 봤는데 벽 패널이 우레탄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C형이랑 다르게 내부와 싱크 공간 사이에 문이 하나 있네요. 화장실이나 싱크대는 똑같았습니다. 생활 공간도 같은 걸로 봐서 패널과 공간을 나누는 문이 달리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타입 모두 동일하게 전기 필름 난방을 사용합니다.